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저 범범 하나 주세요. 범범 하나요? 네. 그리고 콜라랑 팝콘 혹시 세트 같은 거 있어요? 팝콘 세트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콜라를 제로로 바꿔주시고. 제로요? 제로 괜찮으시겠어요? 네. 네. 팝콘은 어니언으로 주세요. 어니언으로요? 네. 알겠습니다. 한 분이시죠? 네. 티켓 받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콜라랑 팝콘 나왔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네. 즐거운 가는 거세요. 네. 어우, 범범 기대되네. 아니, 범범이 아, 그 박스오피스 1위라던데. 역시 영화관에서는 팝콘이지. 여기는 원래 광고가 없나? 원래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한 팝콘 반쯤 다 먹어놔야 돼. 언제죠, 갑자기? 뼈 간다. 와, 누구야? 저 잘생긴 친구는? 여러분들도 뮤직비디오 재밌게 보셨나요? 저처럼 이렇게 그
TV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핸드폰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아! 여러분들 영화관에서 이렇게 떠들면 안 돼요. 범범 이제 저의 앨범 우스의 타이틀곡이죠. 왜 이런 지금 영화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을 했냐, 제가 예전에 앨범 소개 쓸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해주신 질문에 대답할 때도 그렇고 이번 앨범 우스는 영화 시나리오 같이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고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이 착장을 영화를 보는 시기 있었잖아요. 그래서 좀 재연해보고자 뮤직비디오 리액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진짜로 영화관 음식들을 시켜놓고 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, 영화관 세비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보고 했지만 네. 어제 저는 이 뮤직비디오가 나올 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왜냐면 되게 기분 좋게 촬영한 뮤직비디오였고 하루 안에 다 찍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형식의 뮤직비디오는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아마도 아닐까? 처음인 것 같아요. 드라마 타이즈가 거의 없고 립싱크랑 그런 게 많은, 웬만해서는 약간 드라마가 다 껴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다! 풀이 있구나. 어쨌든 색감도 엄청 너무 잘 나왔고 같이 찍어주신 배우분도 너무 연기 잘해주셨고 우리 마더 스튜디오의 우기 감독도 너무 잘 찍어주셔가지고 너무 예쁜 뮤직비디오가 나온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부디 재밌게 시청해주시기 바라면서 약간 뭐 몇 개만 얘기해볼까요? 저 풍선 터트리는 장면이 사실 이제 배트에 꽃 같은 게 살짝 조금씩 달려있는데 잘 안 터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몇 번 찍었는데 좀 힘들었었던 가장 힘이 많이 들었던 그런 장면이었고, 저 팝콘 먹는 장면 저는 진짜 먹고 있었어요. 근데 먹는 장면 안 나왔죠. 되게 맛있었어요. 그때 어니언이었던 것 같고 그냥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제 소감? 지금 벌써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너무 좋은 앨범의 뮤직비디오 나왔고 나중에 다음 거 하고 싶은데 쉬어라 나 좀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범범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늦게나마 이렇게 찍어봤는데 이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과 음식과 아니지만 그냥 즐거운 순간에 제 노래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든 곡이니까 재밌게 들어주시고 시청도 해주세요. 그럼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아 이제 아 문 닫는다니까.